다음 순서는 격려사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신 단장님하고는 그 이해란 박사님이 하시는 그 자유통일 그 문화재단 거기 문화원 거기에서 이사로 같이 있는데 너무 인품을 훌륭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이 박사님을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했더니 오늘 갑자기 격려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짜니 이 박사님 부탁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당연한 그 우리 역사에서 당연한 그 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제가 격려사 겸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이 가능했을까요?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농지개혁과 50총선거로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으며 6.25 전쟁의 승리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반공을 기치로 자주국방, 자립경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두 분의 염원과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공산주의를 뿌리 뽑고 자유민주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일찍이 예언을 하셨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멸공, 승공의 기치 아래 공산주의 김일성 체제와 맞섰습니다. 두 분은 훌륭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남한의 번영과 북한의 몰락은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공산주의를 등장한 세습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핵무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남은 꿈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반문명 불량 국가로 전락한 북한을 정상화시키고 민주체제로 변화시켜 자유민주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분이 그렇게 혐오했던 공산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꿈이자 소명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이 꿈과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두 분의 정신을 기리고 이어가는 소중하고 값진 길일 것입니다. 남한에는 미국의 레이건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 북한에는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같은 현명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